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예스24회 고교 동문전. 오늘은 대신고와 서울 사대부고의 32강전 8경기 제3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윤현석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1대1 아주 뭐 동률이 됐습니다. 이제 3국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 네, 서울 사대부고로서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를 놓쳤고요. 반대로 대신고는 정말 극적으로 역전승으로도 거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흐름이 네. 좀 대신고 쪽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국에서는 역시 초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서울 사대부고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대회 방식은 본선 32강 토너먼트 3판 2선 성제입니다. 1,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치 공제, 2분 미만은 10치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표를 당하고요.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뭐 이제 한 반 정도를 갖다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여기서 이기는 팀은 역시 부산 개성고와 16강에서 대결하게 되겠네요. 아, 지금 16강 상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3회 대회 우승팀 부산 개성고이기 때문에 네. 과연 또 어느 팀이 올라갈지 이 한 판으로 결정 나겠습니다. 최고의 장면 찰칵 본방 인정 이벤트입니다. 매주 목금 토 일 밤 11시입니다. 예스24회 고교동문전 경기 시청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역시 3국에서는 뭐 김희중 선수도 나올 수 있고요. 이용호 선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가장 강한 그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끼리였던 대결도 볼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대신고의 그 김윤 선수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네. 뭐 이용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김윤 선수를 좀 커버할 수 있느냐. 네. 네.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넘어간다면 또 서울 사대부고에게도 기회는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16강행 8번째 티켓이 어느 쪽으로 갈지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24배 고교동문전, 대신고와 서울 사대부고의 32강전 8경기 제3국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사대부고 1장입니다. 심정섭 선수입니다. 서울 사대부고 화이팅! 좋아하는 프로기사는 한철균 구단을 얘기를 했고요. 인공지능 연구량이 상으로 적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보통 뭐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중 포기하시는 분 많은데 네. 상이라고 그러면 공부량이 상당하고요. 좀 장점으로는 좀 발이 빠르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좀 술기가 약하다고 적어주셨네요. 신정섭 선수가 이제 그 초반 서울 사대부고의 이런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대신고등학교 1장입니다. 이종은 선수입니다. 인내심을 갖자. 인터넷 기력이 7단이라고 적었고요. 네, 좋아하는 프로기사는 김희중 선수를 얘기를 했네요. 네, 뭐 감사한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히셨는데 기풍은 좀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고요. 좌우명으로는 인내심을 갖자. 그리고 바둑대 입상 내역은 의사회 명인전 3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각 팀 25분 타임 아웃제입니다. 네, 5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 사대부고 심정섭 선수, 김영재 선수, 이용호 선수가 출전하고요. 대신고 이종훈 선수, 김희종 선수, 황원순 선수가 출전합니다. 예, 뭐 대신고는 예상했던 대로 뭐 에이스인 김희준 선수, 그다음에 이제 황원 선수를 중반에 이제 기용을 하면서 뭐 예상했던 오더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 사대부고의 오더를 보게 되면 에이스인 이용호 선수가 중반이 아니라 중반에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김희중 선수를 의식한 변칙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영호 선수와 김희중 선수의 이 맞대결이 됐을 때도 이게 그게 좋은 매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반에서 이 역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에 오히려 이용호 선수를 중반에 기용을 해서 좀 중반에 좀 밀리더라도 후반에 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다는 그런 사대부고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예, 역시 이런 그 오더에 좀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좀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심정섭 선수가 인공지능 연구량이 상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뭐 최근 변화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여다보고 협공하니까 백이 다가왔고요. 여기서는 흑이 뭐 이곳 한 칸 뛰어서 백을 뭐 압박할 수도 있고 뭐 날짜 둘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뭐 씌워가는 쪽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곳 굿자나 뭐 이쪽 날일자도 있을 것 같고요. 씌워가는 것도 아니고 끊는 것도 아니고 일단 걸쳐서 네 엉수 다지들 하네요. 네 일단 예, 백의 대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긴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이 마지막 3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 한 판으로 인해서 16강 진출팀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사실 서울 사대부고로서는 2국에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서울 사대부고의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느끼는 그 압박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 사대부고가 최근 몇 년간 계속 32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절박한 심정도 충분히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두 칸 높은 걸침 있어도 잘 두어지는 수는 아닌데 상당히 오랜만에 보니까 좀 예, 두텁게 네. 두겠다는 의미도 있고 좀 변화를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정섭 선수가 이런 연구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둔 것 같고요. 네. 이종훈 선수는 그냥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 날짜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연구가 잘 되어 있다면 오히려 복잡하게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좀 간명하게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발빠르게 네, 백이 응수를 하게끔 만들고 뭔가 우변적으로 가겠다는 얘기겠죠. 네,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흑은 뭐 이쪽을 밀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쪽에 협공도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바둑은 역시 초반보다는 중후반전에서 승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특히 대신고의 에이스 김희중 선수를 맞아서 서울 사대부고의 김영재 선수가 얼마만큼 버텨낼지 네. 그것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만일 김영재 선수가 어느 정도만 좀 잘 버텨낸다면 서울 사대부고는 에이스인 이용호 선수가 종반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그런 작전이죠, 지금. 네. 네. 그런 점에서 서울 사대부고는 역시 이 초반 그 심정섭 선수가 잘 초반 흐름만 잘 짜준다면 예, 서울 사대부고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협공을 택했네요. 역시 예전에는 지금 이런 형태에서 이쪽을 밀거나 이곳을 미는 수가 많이 두어졌지만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이런 협공수가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붙여갔네요. 지금 여기까지의 진행만 놓고 보면은 이 바둑이 고교동문전인지 아니면 프로대국인지 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네요. 두 선수가 네. 두어가고 있습니다.
아, 젖혀가지를 않고 늘었네요. 여기서 젖혀가는 수가 일감으로 보이는데 지금 흙은 한 번 더 밀어갈 수가 있습니다. 흙의 작자는 역시나 지금 좌상귀에 투자한 것도 그렇고 우병과 중앙 쪽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지금은 중앙 바둑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을 의식해서 밀어갔고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늘어서 둘 수도 있고 실전처럼 바깥쪽을 젖혀가서 대기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두텁게 정리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교환은 흙이 또 활용이 됐다고 보고 이것도 그냥 늘 수도 있고요. 네. 흙이 늘어준다면은 백은 단수치고 손을 뺄 겁니다. 지금 초반이고 큰 곳이 많거든요. 뭐 걸쳐가는 진행이 유력해 보이고요. 네, 분위기도 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네. 두 학교의 그 이 두 점수 모두 긴장감이 흐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검토실의 분위기도 사뭇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이 예. 느껴지네요. 예. 그리고 특히 이런 그 단체전은 네. 개인전과 달리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말랄 수 없죠. 그리고 또 학교의 그 모교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 고교 동문전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해서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예, 각오가 다들 남다른 것 같습니다. 흙이 넣은 수는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귀 쪽을 넣는 게 조금 더 기분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백이 호구친 수가 네. 지금 초반이고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응수하지 않으면 이거 치중해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체로는 안 되네요, 백이. 그렇다면 이 보강이 필요한 자리였네요. 백이 막아가는 자리가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흙이 손 빼게 되면은 이곳 호구쳐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막고 흙이 는다면 뭐 이런 식의 붙이고 끊어가는 썬등이 네. 남아 있습니다. 흙은 이제 이곳이 큰 자리예요. 뭐 날을 짜두거나 한 칸 뛰거나 네. 전체적으로 백이 실리를 많이 차지했다면 흙은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최대한 살려야겠죠. 정말 여기까지는 딱 실리 대 세력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선수가 아주 모범적인 네.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교동문전에 출전하시는 분들의 기량들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좀 그 실수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큰 실수가 잘 보이진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적인 전투라든지 또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런 술기라든지 그것은 뭐 지금 현재 실력에서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초반 포석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시니어 아마추어 기사들도 인공지능을 갖다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둑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네. 그리고 공부 양도 참 많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만큼 실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프로들의 전유물 또는 아마추어들은 해도 주니어 기사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선수들 모두 이 고교동문전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남다릅니다. 예. 정말 시청자분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보면은 정말 이 바둑에 대한 그 열정이 네.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저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종훈 선수는 두텁게 중앙 쪽 모양을 키우고 있고요. 심정섭 선수는 지금 우변 쪽에서 삶을 취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 처리는 좀
쪽에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그만큼 그러네요. 네. 흙이 우변 쪽에 두통을 만들게 되면서 중앙의 그 폭이 예, 상당히 커지고 있고 지금 이런 그 두텁게 두었던 돌들이 이 우변 쪽의 흙의 두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흙의 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돌들이 좀 초질관하는 그런 느낌이 좀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곳에 두터운 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돌들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더욱더 좀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백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이 네. 네,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부분적으로 본다면 백도 만족스러운 진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흙의 모양에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살게 된다면 백도 불만이 없는데 그러나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역시 중앙 쪽 흙의 모양 상당히 큰 모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두터움의 가치보다는 당장 좀 실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 이종훈 선수가 지금 이 형세를 좋게 볼지는 모를 네,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전에 대국하는 모습 보니까 조금 갸우뚱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보통 실리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다들. 그렇습니다. 네, 선수 활용하고 이곳도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선수가 안 되나요? 선수 되죠? 이거 붙이게 되면 붙여서 이거 두게 되면 젖혀서 백이 잡히고요. 이곳 젖혀가게 되면은 저 단수 치고 이어서 이곳 둬야 되는데 그러네요. 잡을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백이 손을 뺐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백이 붙여서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백이 네. 이쪽을 찝어서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네요. 네. 손에는 보더라도 손을 뺄 수는 있습니다. 네. 신정섭 선수는 이제 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면은 지금 시간적 여유는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시간 차이가 조금 나네요. 술기가 잘 안 되고 좀 결정이 어렵다면 다음 선수에게 넘기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지금 아직 그 시간이 많이 다음 선수가 교체되기까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네네. 본인이 결정을 지어야죠. 지금 큰 곳은 상변입니다. 이곳이요. 흙이 한 수 더 두게 된다면 정말 이 상중앙에서 흙의 어마어마한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분 남았습니다. 백은 이곳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중앙 쪽 흙의 모양을 지우는 것이 상중앙 흙의 모양을 지우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김희중 선수가 이제 2장으로 나오는데요. 뭔가 김희중 선수의 좀 구미 맞는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국 대국에서 대신고가 고전을 하게 된 이유가 네. 김희중 선수는 두텁게 두고 좀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전투바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두터워지고 좀 바둑이 그러니까 대신고 선수들이 열버지면서 네. 고전을 하게 된 원인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상당히 두텁게 판이 짜여지면서 김민우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렇습니다. 짜여졌습니다. 네. 네, 아주 뭐 팽팽하게 지금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대신고와 서울 4대부고의 32강전, 8경기,
제3국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사대부고 2장입니다. 김영재 선수입니다. 유수부쟁선. 네, 김영재 선수는 실리와 세력의 조화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네, 인터넷 기력은 타이즈의 8단이시고요. 장점으로 끝내기를 좀 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만큼 끝내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반에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끝내기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대신고등학교 김희종 선수입니다. 바둑 그냥 두는 거지. 네, 정말 낙천적인 그런 표현이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희종 선수가 그 낙천적인 성격인데 그 2국 바둑 상당히 불리했을 때 이 낙천적인 성격이 또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에이스다운 면모 2국에서 보여줬고요. 또 팀이 가장 중요한 시기 이 3국에서 또 에이스인 김희종 선수가 또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재 선수 상당히 좀 부담이 클 거예요. 네, 상대가 또 김희중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영재 선수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너무 잘 두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너무 형세가 뒤지지만 않는다면 마지막 에이스 이용호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또 서울 사대부의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희중 선수는 이 중반전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김희중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좀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판도 흑이 유리하고 또 네. 김희중 선수가 좋아하는 그런 또 바둑 스타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죠. 편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 사대부고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둘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사용을 하면서 네, 수순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네. 정말 뭐 어떤 시합에서나 단체전에서 막강한 상대가 있을 때 저 우스갯소리로 공기기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역시 그 상대 선수 중에 네. 정말 강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좀 적게 두게 하는 것이 네. 또 우리 팀이 이기는데 좋은 전략이거든요. 네. 예. 특히 이런 그 고구동문정 같이 이런 단체전, 특히 릴레이 바둑에서는 그런 팀전이, 그러니까 그 팀의 이런 전략이 네.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강하다면 뭐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실력적으로 약한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김영규 선수가 잘 두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지금 김희정 선수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잘 받아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변이에요. 이 상변의 흙의 모양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만일 이 상중앙 쪽 흙의 모양이 다 칩으로 만들어진다면 백의 실리를 많이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흙의 실리가 좀 커 보이고요. 근데 김영재 선수가 김희준 선수로 상대로 좀 깊게 삭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보면 아마 이쪽 변화는 이용호 선수에게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상중앙 쪽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흑돌이 오지 않게끔 하면서 이 좌변 쪽이라든지 다른 곳의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집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도 지금 조금은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적게 두는 게 역시 작전이 좋은 작전일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그 백이 나간 수는 좋은 수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빅 쪽에 지금 흙이 붙이니까 차이가 많이 좁혀졌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추측을 해보면 백이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흙이 곳을 차단하면은 백이 늘어서 이 흙 전체가 못 살고 또 이 반대쪽 차단이 된다면 이 반대쪽 흙도 백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이 역습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역시 김희정 선수 지금 중앙을 계속 키워가죠. 지금 흙돌이 자꾸 중앙 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상변 쪽 백의 침입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좌상귀 쪽 흙은 언제든지 귀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은데요. 지금 끊은 게요. 이곳은 흙이 이쪽 늘게 되면 네. 백이 한 점 잡더라도 뒤로 돌려쳐서 이것은 그러네요. 오히려 악수가 네. 됩니다. 근데 이쪽도 좀 뒷맛은 남아 있긴 해요. 단수 치고 이쪽 날일자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교환은 조금 아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은 아마 이 상변 쪽 뒷맛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곳도서 사실 백이 이곳 처리해서 이 상변에서 살기만 한다면 그렇죠. 실리에서는 네. 백이 앞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흙도 이 백을 완벽하게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백돌이 탄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백도 이곳 살자고 하는 뒷맛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뒷맛을 적절한 타이밍에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지금 완전 호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상변 쪽, 그러니까 상중앙 쪽 뒷맛이 없다면 이 바둑은 흙의 절대 우세입니다. 그런데 그 뒷맛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형세를 미세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김희정 선수는 실리적으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지금 중앙 쪽 모양을 두텁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흙 모양만 집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바둑은 흙이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백이 패감이 많다면은 이곳을 굴복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곳을 막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막아놓고 흙도 이곳 갈 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이곳에 보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한다면 그때 이곳 패를 해서 이 패는 이제 백의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다 패감으로 쓸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굴복시킨 이후에 이제 이곳을 들어와서 승부를 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어떤 뒷막 관계인지 인공지능은 전혀 뭐 흙의 우세를 얘기를 하진 않네요. 네, 역시 지금 블루스팟도 이곳입니다. 일단 귀 쪽을 막아놓고요. 네. 이곳을 이제 막아놓고 흙이 중앙 쪽을 보강하면 그때 뭐 이곳 패를 굴복시킨 다음에 뭐 이쪽을 붙인다든지 해서 이런 쪽의 뒷맛을 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을 때 이 바둑은 미세한 형세라고 지금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왜 크냐면요. 지금 흙이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두지 않고 흙이 이쪽을 두게 된다면 집으로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곳은 백이 패를 했을 때 흙이 이쪽을 패를 때려내게 된다면은 흙돌이 있을 때는 이 백 전체에 생사가 걸리기 때문에 흙돌이 오게 된다면 백이 이 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지네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뒷맛을 결행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은 이곳을 막아두어야지만 집으로도 크고 그건 아닌데요. 예, 그 수를 두니까 차이가 확 벌어졌죠. 차이가 확 벌어지네요, 정말. 그 너무 큰 곳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흙이 이곳 백이 있게 되면 느는 것이 아니라 호구칠 것 같아요. 네.
흙을 치면 아무런 뒷맛이 없습니다. 만약에 흙이 쪽을 느는 것은 백이 끊어서 이곳을 건너갈 수가 있는데, 흙을 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백이 이 패를 겨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 그 한 수로 인해서 흐름이 흙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네요. 지금 백이 단수 친 것도 실수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건 중앙 쪽을. 아니요, 중앙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예. 지금 흙이 있더라도 이것을 끼우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패를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네. 아, 이거 백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팽팽하던 바둑에서 갑자기 지금, 네. 흙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죠. 네,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이곳 뒷맛을 노리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예, 지금 김영재 선수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이 흙 전체가 아직 완생이 아니거든요. 지금 흙의 열범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희준 선수는 이 교환을 해서 백이 받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서 모양을 정리하겠다는 것이고요. 흙의 뜻을 거스른다면 백도 뭐 이런 식의 반발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김영재 선수 마지막 이 몇 수는 정말 아쉽네요. 지금 이곳 두고 이곳에서의 변화들은 네, 조금 아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조금 작전을 많이 안 두는 작전으로 나가는 게 서울 사대부고로서는 어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잘 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좀 불리했던 바둑을 좀 미세한 바둑까지 좀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의 선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에이스 이용호 선수가 중반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용호 선수에게 넘기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시계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체크한다는 것은 여기서 착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흙이 지금 이수에 대한 백이 보강을 할지 받아줄지 아니면 받지 않고 중앙 쪽을 둬서 반발을 할지 지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아, 착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막아가죠. 아, 이제 받아주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는데요. 지금 받아주는 수가 뭐 정수로 보이지만 지금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불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받아주기보다는 변화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지금 차이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곳은 흙이 끼우고 끊어가게 되면 이 넉점이 잡히기 때문에 흙은 살아가는 수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촉수네요. 지금 흙 백의 이 두는 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환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아, 지금 서울 사대부고 위기인데요. 아, 그 마지막 몇 수만 좀 진행시키지 않았어도 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교환으로 인해서 흙 쪽으로 형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아무리 이용호 선수라고 하더라도 역전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바둑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초반, 중반, 종반에서 뭐 각각이 다 중요하겠지만 역시 승부처는 중반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에이스 선수를 중반에 투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 사대부고는 역시 김희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변칙 작전을 들고 나온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김영재 선수도 어떤 이런 중요한 장면을 이용호 선수에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넘겨줬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장면들을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용호 선수가 종반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바둑 역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재 선수가 잘 두다가 마지막 무렵에 맷수가 지금 형세를 조금 그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실수가 나왔거든요. 네. 종반전 1분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 멈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김영재 선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본인이 투지 않으면 계속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종반 선수가 또 이런 페널티 부분이라든지 네. 그 시간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김희준 선수도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5, 6, 7, 8, 9, 10 중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네. 드디어 넘기긴 했는데요. 마지막 몇 수가 좀 안타깝네요. 네, 조금 아쉬움이 남죠. 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14배 고교동문전, 대신고와 서울 사대부고의 32강전, 8경기 제3구 동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울 사대부고 3장입니다. 이용호 선수입니다. 서울 사대부고의 에이스죠. 하마국 수덕 뭐 다수 입상을 했고요. 네, 이용호 선수는 신진석 구단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인공지능 연구량이 상입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이용호 선수는 역시 그 본인의 장점, 전투가 강하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너무 진취적인 공격형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공격형 전투가 강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또 그런 스타일로 두다 보면은 또 상대의 반격을 당한다든지 네. 좀 약점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또 적어주셨습니다. 네, 대신고등학교 네, 3장입니다. 황원순 선수입니다. 네, 이국에서도 나왔었죠. 이창호 구단을 좋아하고 실수 없는 바둑을 두자라고 얘기하네요. 네, 좀 실수 없는 바둑을 두자고 하셨는데 이국에서는 좀 실수가 많으셨고요. 네, 지금 대신고가 지금 2국을 극적일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마지막 3국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황원순 선수가 좀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 차이가 17집, 예. 사실, 역전이 쉽지 않은 차이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나 이 바둑은 아직은 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요. 지금 이 상중앙 쪽 흙의 모양이 다 집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바둑을 흙이 이기기는, 아, 백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백이 지금 이거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곳은 백의 꽃놀이패가 되기 때문에 이곳 단수까지 선수가 듣는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뒷맛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원수 선수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곳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됩니다. 단수 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곳을 이런 식의 모양이 정리가 된다면 네. 지금 형세가 흙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바둑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네. 흙도 지금 저렇게 귀에서 사는 작전은 바람직할까요?
좀 더 세게 뭔가 변해서 살아야 되는. 아, 백이요? 네. 아, 근데 지금 백이, 그러니까 백도 지금 수순에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이곳을 먼저 두기 전에 이곳 폐를 굴복시킨 다음에, 네. 그러니까 흑영수를 먼저 물어보고 이곳 결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 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곳을 다 지금, 어? 버텼습니다. 어, 이거는 승부 알 수 없게 됐는데요. 지금 이용호 선수의 손길에 힘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어, 이건 백이 기회가 왔어요. 지금 이곳 두게 되면,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붙이는 수등이 지금 남아있어서, 어, 이건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지금 집 차이는, 어, 연럭집 정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한 수 실수 나오면 바로 역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정말 집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 제가 볼 때 황원순 선수가 큰 실수했습니다. 또 지금 뒤로 후퇴했으면 네.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바둑이었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볼 때 어, 대신고가 이 바둑을 쉽게 승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지금 바둑이 만들어졌습니다. 오, 지금 대신고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 수 어, 났는데요? 뭡니까? 이거는 크게 살겠는데요? 오, 이거 지금 역전이 역전 됐죠? 네. 오, 이거 큰 수가 났습니다. 어, 말이 안 되는 진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상중앙 흙의 모양이 그대로 집이 된다면 이 바둑을 흙이 쉽게 가져가지만 만일 수가 난다면 한순간에 역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백이 정말 흙 두 점을 잡고 너무나 아, 크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말이 안 되는 결과인데요. 그런데 아, 이렇게 백이 크게 살고도 네. 백이 6집 반 정도 우세한 아, 것이기 네. 때문에 그 전에 흙이 잊지 않고 뒤로 물러섰으면 얼마나 많이 그러네요. 우세했는지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양보했으면 됐는데요. 어, 근데 이 바둑을 만일 대신고가 패하게 된다면 어,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어, 저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변화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백은 살아 있습니다. 네. 이거 두게 되면. 뭐 단수치고 이곳 두더라도 두 집 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데 흙이 너무 큰 손해를 입었죠. 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서울 4대 부고가 좀 변칙 오더를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어, 작전의 성공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 4대 부고는 승부를 김희준 선수에게 거는 것보다는 역시 황훈 선수에게 거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판단이었고 네. 또 이 판의 흐름이 뭔가 변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이 상중앙 쪽에서 변수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이용호 선수가 교다가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역전의 기회가 왔었고요. 그리고 황훈 선수에게 조금 아쉬웠던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백이 끊었을 때 왜 이곳을 후퇴하지 않았냐 하는 점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이라도 어, 황훈 선수가 냉정을 찾았습니다. 예, 지금의 냉정을 찾고 여기서 어, 잘 마무리한다면 아, 잘 정리한다면 또 흑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 고수가 되나요? 그렇게 나가나요? 이곳은 흑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여기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백도 상당한 손해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용호 선수가 아직도 우세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가요? 사실 이 정도 이득을 봤으면 네. 당연히 역전이 되었겠죠. 예. 그런데 어 근데 이거 백이 나온 수는 네.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수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손해예요. 백이 이곳을 이렇게 담쳐서 정리할 수 있는 곳을 백이 토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무서운 게 항상 보면 손바람이거든요. 그렇죠. 잘 나갈 때. 예. 그러니까 인생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둑도 막 잘 풀릴 때 그때 조금 자칫 방심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용호 선수 지금 손바람 내다가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아 이거는 그건 무슨 수입니까? 이겼습니다. 는 순간 지금 이 수는 많이 이겼을 때 두는 수고요. 지금 이곳은 백이 끼우고 끊거나 아니면 그냥 단수 치더라도 흙이 네. 엄청난 손해 본 거예요. 지금 황원선 선수가 큰 형세 판단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죠. 지금. 아, 지금 흔들린다는 표현보다도, 그러니까 이곳 그 집으로 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형세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네. 형세 판단에 믿습니다 지금.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요. 흙집이 사실 그쪽이 엄청난 집이었는데요. 오히려 백집이 지금 여러 집 났거든요. 거기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원래는 백이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모양에서 지금 이만큼 흙집이 다 없어진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안 그래도 백이 유리한 바둑이었는데 지금 이것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이 차이가 지금 더 벌어진 것이고요. 사실 그쪽은 좀 백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오히려 찬스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아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그 네. 서울 사대부가 대신고의 바둑을 보게 되면 역시 이용호 선수가 아 정말 예전에 그 아마 강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렇습니다. 에, 네 이번 대결에서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황원 선수가 지금 형세를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바둑이 유리하더라도 상대가 뒀을 때 안 되는 수면 그 수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이 수는 호구친 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곳 변화는 수일께서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이곳 변화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황원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죠. 네 저도 지금까지 황원 선수의 바둑을 여러 판 보았지만 네. 이번처럼 그렇게 실수가 많은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좀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실력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신고는 이제 뭐 김미중이라는 확실한 그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황은순 선수가 조금만 뒷받침만 잘 해주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력이 될 수 네.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서 황은순 선수가 좀 부담을 많이 좀 느낀 것 같고 또 실수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집 반밖에 차이가 네.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흙이 얼마나 유리했던 겁니까? 네. 차이가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일까요? 차이가 조금 좁혀졌네요. 지금. 그런데 지금 5집 반이라면 고교동문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한 방에 이 차이는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대신고로서는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아,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어떤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넘기게 되면은 1분에 5집의 페널티가 네. 주어지기 때문에 승부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대신고가 좀 유리하죠. 네. 뭐 대신고는 뭐 시간패 걱정은 아니 페널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 그곳을 잇나요? 아니 그곳을 막나요? 이곳 이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집으로 엄청난 차이인데요.
황훈선 선수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호 선수는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세에 대해서. 네. 아, 이 바둑 역전 시켰다. 예, 그런 좀 확신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용호 선수도 한때 뭐 아마 바둑계에서 정말 여러 번 그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마 강자로서 활약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정말 1970년대부터 80년대 걸쳐서 상당히 강자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또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황원선 선수가 실수가 있긴 했지만 또 이용호 선수가 그런 부분을 잘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상변 전투에서 조금만 흙이 두텁게 좀 물러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만약에 이 바둑에서 진다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겠네요. 이곳을 흙이 뒀다면 이 바둑은 모르는 승부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곳에서 흙이 물러서고 백이 상당한 이득을 받았으면 이쪽에서는 완전히 백 쪽으로 형세가 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무리수였는데요, 백이. 이렇게 대신고의 이 대국을 보다 보면, 네. 제가 전기 대회에서도 대신고와 이제 금정고 씨의 대국을 이제 해설을 했었는데, 대신고 팀이 좀 승운이 좀 잘 안 따른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만큼 내용으로 보면은 승리해야 되는데 네.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역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이 그 종반 맞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신고가 쉽게 승리하는 바둑처럼 보였는데 이 바둑도 어떤 실수가 연이어 나오면서 결국 역전이 되었거든요. 뭔가 대신고로서는 2%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거를 끊어지는 걸 지금 못 보고 있죠. 그러네요. 이 석점이 잡히는데요. 저거는 근데 왜 나갔죠? 결국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백도 실수를 했고 했고요. 흑도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석점이 잡힙니다. 예. 넘어간 거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뭔가 이 교환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둑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봤습니다. 이거 몇 집입니까 이게? 선수 6집. 아, 7집이죠? 네. 아, 요렇게 됐다고 보면은 예. 6집. 6집이에요. 예. 예. 두 배로 계산하면 12집짜리입니다. 아니죠. 백이 이거 안 둬도 되니까 7집짜리죠. 7집. 6집. 아, 네. 안 둬도 되니까요. 예. 예. 그럼 뭐 최소 10집 이상 되는 곳인데요. 흙이 그렇게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둑이 8집 반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인데요. 아, 이국에서는 정말 서울 사대부고가 땅을 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마지막 3구 이 최종국에서는 대신고가 정말 땅을 칠 것 같습니다. 지금 변수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3분이었고요. 예. 그러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사대부에서 한 번 페널티를 받아도 역전은 아닙니다. 네. 근데 두 번 받으면 그렇죠. 심각해지죠.
이용호 선수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착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뭡니까? 오류겠죠? 지금 뭐 인공지능에 조금 예, 오류가 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형세는 예, 100의 승리입니다. 이대로만 마무리되면 네, 시간 해제가 한 100 군데 남았을까요? 지금 끝내기가 지금 여기나 여기하고요. 네. 좌변도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그리고 이게 이곳이 지금 뭐 한 집 이상 되는 패기 때문에 네. 이 패도 마무리돼야 되고요. 좌변에 찝는 것도 한 집이죠. 그렇죠. 여기도 한 집이고 끝내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또 여기도 한 집이고요. 지금 시간 오 페널티를 한번 당했습니다. 네, 한번 당했습니다. 지금. 오, 지금 한 번도 당하면 역전이에요. 105 공제입니다. 오, 제가 시간 해제 신경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여기 지금 두 군데 남았어요. 어? 그건 안 봐도 되는데. 어, 이거 역전입니다, 그러면. 어? 지금 여기를 둬야 됩니다. 여기를 둬야 시간 해제됩니다. 아,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와, 정말 또 극적인 승부를 또 만드네요. 지금 페널티 한번 당해도 역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수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보강해야 됩니다, 그거. 아, 네. 지금 이 바둑판으로는 백이 이겼고요. 네. 페널티 다섯 집이 서울 사대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담하고도 백이 약간 남기는 형세로 보입니다. 아. 100집이 20, 30, 40, 40넉 집이고요. 54 아닌가요? 아, 20이네요. 네, 44죠. 예, 44네요. 네, 40넉 집이고요. 그리고 100은 페널티 5집이 있습니다. 네. 그럼 100집을 그냥 39집으로 계산하면 네, 될 것 같아요. 31, 41 집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100 집이 흑집이 지금 41 집이죠? 그렇죠, 41 집이죠. 예. 41 집에 39 집. 그러면은 예. 100이 승리했네요. 100이 예. 넉집반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의 넉집반 승리입니다. 페널티 아, 부담하고 네, 넉집반 승리했습니다. 대신고 정말 되게 허무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서울 사대부고는 대단하네요. 네. 네, 서울 사대부고 10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용호 선수 대단합니다. 네. 그 바둑을 역전했는 그러니까 황운수 선수는 지금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인데요. 네. 끝까지 이겼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이로써 서울 사대부구가 대신고를 2대1로 이기고 여덟 번째 16강의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서울 사대부고 네, 성리 주역 네, 박화범 감독님 그리고 이용호 선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박화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네, 승리 소감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들 그 큰 바둑 김희중 사범님 계신 대신고등학교한테 이렇게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니까 너무 그냥 가슴이 뛰고 기뻐서 아 지금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마음을 좀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상당히 뭐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박화범 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국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찬스를 놓치고 그때 어떤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척 아쉬웠죠. 그렇지만 네. 우리 저 이용호 사범 또 막강한 네. 선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네. 네, 이용호 선수에게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3국 그 종반에 투입되셨을 때 그 바둑이 좀 많이 나쁜 상황이었잖아요. 좀 역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나요?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아 마이크 대고 좀. 네, 쉽지가 않죠 모양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네, 정말 그 마지막에 3국에서 이용호 선수 둘 때 어떤 모습은 옛날 어떤 전성기 시절에 그 네, 성적을 정말 내실 때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풍겼었거든요. 어떻게 연습 같은 걸 많이 하셨습니까 선수들끼리? 선수끼리는 못 하였죠. 그게 좀 아쉽다고 그래요. 우리 저 응원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이긴 것도 다 응원하는 분이 많이 계셨겠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잡은 게 아니겠죠.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제 오랜만에 16강에 진출하셨는데 16강 전에 이제 부산 개성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16강 전에 임하는 각오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감독님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실수해가지고 한번 1등 하면 안 되냐고. 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너무 저 잘 두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 좋은 성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독님이 뭐 승리였던 그 순간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예, 아주 긴장감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심정을 전 이해가 네. 될 것 같아요. 정말 극적인 승부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 정말 긴장감 넘치는 그런 32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